안녕하세요. 예, 전남대학교 고강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글루코시놀레이트와 그리고 해충 저항성 그리고 글루코시놀레이트와 식품의 품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글루코시놀레이트와 휴먼 헬스 휴먼 헬스, 사람의 건강 기능성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글루코시놀레이트를 알아보기 전에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이 식물의 저항성, 해충 저항성 물질입니다. 해충 저항성 그리고 다른 또 곰팡이라든지 병 저항성 물질이기도 한데요. 식물들은 대부분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피지컬하게 그렇게 디펜스를 하거나 아니면 화학적으로 디펜스를 합니다. 그래서 케미컬 디펜스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리모넨이나 멘톨 같이 털페노이드류에 속해 있는 이런 화합물 같은 경우 방향성의 물질로 해충 저항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이 타이거밤이라든지 아니면 어깨가 뭉쳤을 때 바르는 그런 항염 작용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케미컬 디펜스를 다시 또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컨스티튜티브 발음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컨스티튜티브 디펜스. 항상 가지고 있는 케미컬 디펜스 물질인 거죠. 이런 경우는 비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다른 개념으로는 인듀스드 디펜스 개념이 있는데 이것과 같은 경우는 침입을 받았을 때 디펜스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스티튜티브 이 디펜스를 가지고 있는 식물도 있고요. 인듀스드 디펜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자스몬산 경로와 관련이 되어서 발생하는 유도가 되는 유도 가능한 이런 인듀서블 디펜스 컴파운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식물은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케미컬 디펜스라는데 그 케미컬 디펜스는 자스몬산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한 잎을 뜯어먹게 되면 그 잎에 그 자스몬산이라는 식물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식물 호르몬은 다른 같은 식물체 안에 다른 잎으로도 움직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메틸자스몬산이라는 물질도 같이 만들어져서 뜯어먹혀 있는 그 식물체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체에도 이 디펜스 물질이 이렇게 같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디펜스 물질들이 쓰거나 아니면 독성이 있어서 그런 애벌레들이 더 이상 먹지 못하고 떠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대표적인 인듀서블 디펜스 시스템이고 이런 것들이 자스몬산에 의해서 유도가 돼서 아주 미묘하게 조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으로 인듀서블 그 디펜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브라시카, 크랍,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고 있는 십자화과 작물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대부분의 십자화과 작물들은 글루코시놀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루코시놀레이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글루코시놀레이트 이 자체로는 디펜스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마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가 글루코시놀레이트를 분해했을 때이 활성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면 이
이런 캐터필러, 애벌레들이 더 이상 먹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아니면 먹게 된다 해도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글루코슐레이트는 보통 마이로시네이즈와 떨어져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식물 체내에서. 그래서 평소에는 글루코슐레이트가 부서지지 않고 인텍트한 폼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벌레들이 식물 잎을 먹기 시작하면 황을 가지고 있는 이 글루코슐레이트와 마이로시네이즈가 섞이게 되겠죠. 섞여서 기질과 효소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향성에 독성이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독성이라는 것은 애벌레 정도 수준에서만 독성이 있는 거고요. 특정 글루코슐레이트는 또 사람이 섭취했을 때는 또 건강 기능성 효과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글루코슐레이트와 마이로시네이즈는 주로 이제 떨어져서 공간적으로 떨어져서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식물 조직 안에서 그렇게 떨어져서 분포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주 강한 그런 펀전트하다고 하죠. 아린 향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글루코슐레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일단 나이트로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루코슐레이트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나이트로젠과 황을 가지고 있는 2차 대사산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글루코슐레이트는 또 당이 있습니다. 당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여기도 황을 일부 포함하는 물질이 있고요. 그래서 이 글루코슐레이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나이트로젠과 황을 가지고 있고 글루코즈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런 생합성은 인돌 글루코슐레이트 같은 경우는 트리토판에서 시작을 하고요. 아로마틱 글루코슐레이트 같은 경우는 페닐알라닌이나 타이로신에서 이 생합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알리파틱 글루코슐레이트는 다양한 알리파틱 아미노산에서 생합성이 시작돼서 이렇게 알리파틱 리니어한 체인을 가지는 그런 글루코슐레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글루코슐레이트는 더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알리파틱, 아로마틱, 그리고 인돌 글루코슐레이트 이렇게 구조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것은 프리커서 들의 구조에서 결국은 유래를 하게 됩니다. 이 글루코슐레이트는 지금까지 밝혀진 게 200여 가지 된다고 해요. 200여 가지의 글루코슐레이트가 밝혀져 있고 이 글루코슐레이트 종류보다 더 많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게 글루코슐레이트의 분해 산물입니다. 분해 산물을 하이드롤리시스 프로덕트라고 하고요. 이 하이드롤리시스 프로덕트는 마이로시네이즈가 이 글루코즈를 떼내고 남은 이 부분을 하이드롤리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하나의 글루코즈가 하나의 글루코슐레이트의 그 하이드롤리시스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하이드롤리시스 프로덕트를 만듭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NCS의 이중결합을 가지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아이소디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3중 C와 N의 3중 구조 결합을 가지는 나이트랄이라는 물질도 만듭니다. 그리고 S 그리고 C, N을 가지는 디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알케닐 글루코슐레이트에 함정된 거긴 하지만 에피디오 나이트랄이라는 물질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옥사졸리딘, 디온이라는 물질을 또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다양한 분해 경로가 있는데 이 분해 경로는 특정 조효소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그리고 특정한 미네랄이라든지 미네랄 이온이라든지 그리고 아스콜빅산을 어느 정도 가지는지 그리고 pH가 어떤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분해 산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해 산물들이 굉장히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가지는데, 대표적으로 아이소티오세아네이트는 굉장히 아린 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보통 인섹트 디펜스 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향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암 물질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티박테리얼 그리고 안티펑걸 액티비티가 있다고 알려진 게 아이소티오세아네이트인데요. 아이소티오세아네이트가 대부분 생리 활성이 강한 편이고, 다른 이런 하이드롤리시스 프로덕트 같은 경우들은 이런 디펜스라든지 향기 이런 부분에서 다소 약하거나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루코실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게 됐는데요. 글루코실레이트 다시 정의하면 질소와 황을 가지고 있고, 글루코즈가 하나 붙어 있는 그런 유기화합물인데, 지금까지 200여 가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알리파틱, 아로마틱, 그리고 인돌 글루코실레이트. 이것은 프리커서가 되는 아미노산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드롤시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하이드롤시스 프로덕트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까지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로 십자화과 작물에 있고요. 그러면 인섹트 레지스턴스와 관련된 논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찾은 논문은 플러스 원에 2008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글루코실레이트 중에서도 알리파틱 글루코실레이트가 금방 설명을 드렸죠. 알리파틱은 발린, 메타요닌, 또 뭐가 있었죠? 루신 등등등의 알리파틱 아미노산에서 생합성되는 글루코실레이트가 알리파틱 글루코실레이트인데, 이 알리파틱 글루코실레이트가 없을 경우에 이 인섹트 헐비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라비로피스로 실험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알리파틱 글루코실레이트 생합성에 영향을 주는 밉진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알려져 있는 밉진을 낙아웃 시키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밉 28, 밉 29라는 유전자를 하나씩 낙아웃 시키기도 하고, 둘다 낙아웃 시켜서 콜롬비아라는 이코타입하고 이제 그 아라비도프시스의 글루코실레이트 함량도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보시면 특정 알리파틱 글루코실레이트가 밉진이 두 개가 낙아웃되면 거의 없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나를 낙아웃시켜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두 개를 다 낙아웃시키면 전반적으로 알리파틱 글루코실레이트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인돌 글루코실레이트의 변화는 없습니다. 글루코브라시신, 니오글루코브라시신, 포메톡시 글루코브라시신과 같은 인돌 글루코실레이트의 함량은 변화가 없고요. 오직 알리파틱 글루코실레이트들이 주로 이제 줄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읽기 힘든 맴메스트라 브라시카에라는 이런 모스 나방의 유충을 가지고 피딩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유충이 작은데, MIP28과 MIP29을 낙아웃시킨 그런 아라비도프시스에 붙어서 입을 먹은 그런 애벌레는 좀더 큽니다. 그에 비해서 두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모두 낙아웃시킨 아라비도프시스를 먹은 이 애벌레는 훨씬 큰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큰 건, 큰 이유는 이 MIP28, MIP29을 먹은 라바의
웨이트는 이렇습니다.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똑같은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많이 체중이 늘어난 이유는 그만큼 많이 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립 데미지를 랭킹을 보면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낮은데 립 진이 두 개 다 낙아웃된 그런 아랍이룹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입에 데미지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거의 없는 편이죠. 그래서 많이 먹어서 뚱뚱해지고 많이 컸다는 얘기죠. 불과 10일 동안 먹은 입 페어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알리파틱 글루코실레이트가 없으면 애벌레들이 훨씬 더 잘 뜯어먹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알리파틱 글루코실레이트가 인섹트 레지스턴스가 있다는 거죠. 독성이 있거나 아니면 맛이 없거나 아니면 먹었을 때 배탈이 나거나 뭐 다 어떤 특정 인섹트 레지스턴스가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합니다. 다른 논문을 보시면요, 이 논문은 굉장히 고전적인 논문인데 Disarming the Mustard Oil Bomb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제 기억에는 PNAS 혹은 Plant Cell 같은 굉장히 좋은 저널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2002년 정도에 논문이 접수가 되고 출판이 되었습니다. 머스타드 오일 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머스타드 같은 경우는 알리파틱 글루코실레이트 중에서 시니그린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니그린이라는 물질이 마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굉장히 아린 향을 내는 그런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우리가 회를 먹을 때 먹는 고추냉이, 와사비에서 느끼는 코가 찡한 그 향기가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AITC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는 하는데요. AITC,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인데 이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별명으로 머스타드 오일 밤이라고 해요. 이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많이 먹게 되면 배탈이 나거나 성장을 잘 못합니다. 아니면 아예 너무 매워서 잘 못 먹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해충들 같은 경우는 AITC를 만들어내는 시니그린이 많이 들어있는 머스타드를 잘 못 먹습니다. 못 뜯어 먹는데 특수하게 이 다이아몬드 백 모스라고 하는 이 나방 유충 같은 경우는 이 머스타드 잎을 잘 먹습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해충들을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스페셜리스트는 굉장히 특이한 기작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 백 모스 같은 경우는 이 글루코실레이트를 자체적으로 대사를 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논문이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백 모스 같은 경우는 이 머스타드 오일 밤을 만드는 그런 기작을 무너뜨리는 그런 효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기는 그 효소가 이제 설페테이즈라는 효소인데 이 마이로시네이즈가 작용하기 전에 이 설페테이즈라는 효소를 작용을 해서 설페테이즈라는 효소를 작용을 해서 이 부분을 끊어 줍니다. 마이로시네이즈는 글루코즈를
자르는 이 부분에 작용을 하는 효소고요. 마이로시네이즈는 여기에 작용하는 효소인데, 이 설페테이즈라는 효소는 여기를 잘라주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활성이 없는, 아린 맛이 없는, 독성이 없는 그런 물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페테이즈가 이 다이아몬드 백 모스의 다이아몬드 백 모스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스타드 오일밤을 디스알밍 할수 있다, 해체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스페셜리스트, 그렇게 호스트에 크게 이제 십자가 호스트 대부분 먹을 수 있는 그런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이게 같이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코에볼루션의 증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논문은 이 데니얼 클레벤스타인이라는 UC 데이비스 교수님 이름이 보이네요. 이따가도 또 보일 겁니다. 그 다음 논문인데요. 이번 논문은 플랜트셀에 이제 최근에 최근이 아니고 20년 전에 게재가 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도 아까 전에 봤던 데니엘 클레벤스타인 교수님의 이름을 볼 수가 있네요. 2001년이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에피디오 스페시파이어 프로테인이 뭔가를 촉진한다. 글루코신레이트의 하이드롤리시스를 촉진하는데 나이트라일로 만든 걸더 촉진하고 이것이 트라이코플로지안 D라는 헐비보리 캐비지 루퍼라고 이제 불리는 일반명으로는 캐비지 루퍼라고 불리는 이 제널리스트 애벌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해놓은 건데요. ESP라는 것은 마이로시네이즈의 조효소입니다. 그래서 ESP가 있을 때는 나이트라일로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대신 나이트라일로 바뀌는데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SP라는 게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대신 에피디오 나이트라일로 전환을 시키는데 이 생리적인 기능이 식물에서 생리적인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제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ESP를 생산하는 곳에서 ESP를 생산하는 아라비돕시스에서 아니 나이트라일을 생산하는 아라비돕시스에서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생산하는 아라비돕시스보다 훨씬 더잘 먹기 때문에 오히려 ESP를 만들어내게 되면 식물이 저항성이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왜 식물들이 오히려 이런 기작을 가지고 이런 디펜스 기작을 가지고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측하는 거는 이런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자체가 워낙 방향성이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에게는 레코니션 큐로 작용을 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향성이 강하고 아린 맛을 내는 그런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그 향기를 맡고 스페셜리스트인 화이트 캐비지 화이트 배추인나비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스페셜리스트고 다이아몬드백 모스 같은 나방들이 대표적인 스페셜리스트인데 그런 것들은 호스트를 찾을 때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향기를 맡고 찾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효소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 호스트로서 좀 숨을 호스트로 숨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연구를
에 대해서 이 논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TL에 대해서, ESP의 QTL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루코실레이트에서 글루코즈를 떼어내는 효소가 마이로시네이즈 효소인데, 이 마이로시네이즈 효소는 ESP라는 조효소가 작용을 하면 나이트라일 혹은 에피디오 나이트라일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ESP라는 조효소뿐만 아니라 pH에 의해서도 이 나이트라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다른 또 구조 다른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또 옥사졸리딘 디온이나 디오시아네이트라는 이라는 그런 구조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ESP를 또 제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 효소는 그 조효소는 에피디오 스페시파이어 프로테인 모디파이어 1이라는 조효소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이로시네이즈에 붙어서 마이로시네이즈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ESP고, 이 기능을 또다시 제어하는 게, ESM1이 되는 거죠. 그래서 ESM1이 있게 되면, 다음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마이로시네이즈가 있게 되면, 마이로시네이즈가 있게 되면 글루코실레이트가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전환이 됩니다. 100% 이쪽으로 전환이 돼요. 하지만 ESP가 굉장히 다량으로 있게 되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아니라 심플 나이트라일이나 에피디오 나이트라일 물질로 전환이 되게 돼요. 전환이 되게 된다고 기존에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다시 ESP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ESM1이라는 또 조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갔던 것을 다시 이쪽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ESM1이 있으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또 만들어지게 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글루코실레이트는 마이로시네이즈 존재하에서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바뀌고요. 하지만 ESP라는 조효소가 마이로시네이즈에 바인딩하게 되면 에피디오 스페시파이어 프로테인에 의해서 심플 나이트랄 혹은 에피디오 나이트랄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하지만 ESP 효소가 있는 상황에서도 ESM1이라는 조효소가 있게 되면 다시 또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그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가지는 건 아마 디펜스를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봤었 ESP의 ESP 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ESP 효소가 있을 때는 특정 글루코실레이트 같은 경우 특정 글루코실레이트 글루코브라시신이라는 인돌 글루코실레이트가 있어요. 글루코브라시신. 그 글루코브라시신 같은 경우는 글루코브라시신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데요. 보통 인돌트리칼비놀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져요. 하지만 ESP라는 효소가 있으면 인돌트리 아세토나이트라일로 더 많이 전환이 돼요. 많이 전환이 되는데 이런 여기서 오버 익스프레싱을 했습니다. 트랜스제닉 플랜트를 가지고 오버 익스프레싱을 해서 ESP 효소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했더니 인돌트리 아세토나이트라일을 많이 생산하는 아라비돕시스를 얻었고요. 이 아라비돕시스에다가
피어리스 라파에라는 예, 배추 흰나비를 예, 많이 풀어가지고 예, 얼마나 예, 알을 까는지를 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걸 이제 오비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예, 그걸 측정을 해보니까 MT 벡터에는 예, 하루 동안 예, 낳은 알이 예, 대략 13개, 4개 정도가 되고요. ESP를 예, 오버 익스프레션 시킨 아라비도시스에서는 7, 8개 평균적으로 예, 알을 깠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 알을 깐 이 정도가 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걸 오비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오비 포지션의 예, 크기가 예,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 ESP의 예, 역할은 무엇인가? 아까 전에 그 논문에서도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ESP 효소가 있다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보다는 예, 나이트랄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인섹트를 예, 직접적으로 디펜스하는 데는 약해집니다. 특히 예, 제너럴리스트 같은 데는 더 약해지는데 이 스페셜리스트에게는 예, 그 호스트로 이제 인식을 예, 안 하게끔 만들어서 알을 적게 까게 하는 그런 유익한 작용이 있는 거죠. 결국은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랜 역사 동안 예, 코이블루션으로 이 아이소티오세아나이트 같은 걸 만들어내도 자체적으로 예, 디스알밍 시키는 예, 자체적으로 예, 물질 대사를 시켜버리는 그런 강력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식물 입장에서는 제널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가 훨씬 더 무서운 존재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의 알을 적게 받으면 받을수록 예, 애벌레를 적게 예, 예, 적은 애벌레가 예, 식물을 뜯어먹게 되니까 훨씬 더 생존에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되네요. 아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진화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쪽으로 예, 살아남는 개체들이 예, 더 많이 생기고 진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SP가 예, 디펜스에 있어서는 예, 그렇게 이제 장단점이 있네요. 예, 제너럴리스트 같은 경우는 ESP 효소를 많이 가질수록 예, ESP 효소의 활성이 높을수록 제너럴리스트한테는 약하지만 스페셜리스트의 예, 알을 적게 까서 스페셜리스트의 예, 공격을 예,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ESP 효소 같은 경우는 이 식물체가 해충에 뜯어먹힐 때 또 바뀌기도 해요. ESP 효소가 ESP 그 활성이 평소에는 이 정도이다가 해충들이 뜯어먹히거나 이제 피지컬 데미지를 받으면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보다 예, 나이트랄 물질을 더 많이 만들게 되는데 더 추가적인 공격은 예, 안 받게 되겠죠. 예, 스페셜리스트들이 싫어하는 예, 별로 관심이 없는 나이트랄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면 더 이상 스페셜리스트의 예, 알은 예, 받지가 않으니까 예, 이미 뜯어먹히고 있는 식물에는 예, 배추인나비가 더 이상 알을 놓지 예, 않겠다는 예, 뭐 않을 것 같다는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 예, 인섹트 피딩 같은 실험을 했었는데요. 예, 제 연구를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저도 이제 이 트라이코플루지안이 예, 이 캐비지 루퍼라고 하는
갑자기 한국어로 이 애벌레 이름이 이 나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트라이코플로지아 니 케비지 루포의 저항성과 메틸자 수문산 처리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메틸자 수문산을 인위적으로 처리를 하면 인위적으로 처리하면 글루코실레이트의 생합성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코실레이트를 인위적으로 시켰을 때 과연 케비지 루퍼에 대해서 어떤 케비지 루퍼에 대해서 어떤 저항성이 생기는지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품종을 가지고 실험했는데요. 하나는 그린 매직 이란 품종, 다른 하나는 VI-158이라는 품종인데, 메틸자 수문산의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인돌 글루코실레이트의 함량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VI-158에서도 인돌 글루코실레이트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두 품종은 각각 다른 인돌 글루코실레이트를 생산을 합니다. 하나는 니오 글루코브라시신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고요. 다른 품종은 글루코브라시신이라는 물질을 메인으로 주요하게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과의 이둘 물질의 관계는 글루코브라시신이 전구 물질이 되어서 원메톡실레이션이 되게 되면 원메톡실레이션이 되게 되면 만들어지는 물질이 니오글루코브라시신이라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알리파틱 글루코실레이트는 거의 변화가 없고 이 인돌글루코실레이트의 함량만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 나방의 생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피딩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 나방 유충을 붙여서 실험해 보니까 이 그린 매직 같은 경우는 자수몬산을 처리를 하고 3일 이후에 이 나방의 유충을 붙여서 피딩 실험을 해 봤는데 하나도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거의 100%에 가까운 생존율을 보였는데, 처리한 이 고농도 400 마이크로몰의 자수몬산을 처리한 곳에서는 서바이벌 레이시 낮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벌레의 이 자수몬산에 의해서 증가하는 이 니오글루코브라시신이라는 물질이 아주 어린 애벌레 스테이지에서는 톡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만큼 20% 정도가 죽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글루코브라시신이라는 물질을 주요하게 만들어내는 이 VI-158이라는 곳에도 어느 정도 톡식하긴 하나, 상대적인 기울기는 적습니다. 그리고 라바 웨이트를 측정을 해보니까요. 라바 웨이트이 처음에 하나도 이 자스몬산을 처리하지 않은 곳에서는 굉장히 높고요. 자스몬산을 많이 처리해 높은 농도로 처리한 후에 피딩을 시작한 그룹에서는 라바 웨이트이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VI-158 같은 경우는 크게 줄지가 않았습니다. 크게 줄지가 않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브로콜리 품종이 굉장히 다른 그 인섹트 레지스턴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는 니오글루코브라시신을 주요하게 생산해내는 품종이고, 다른 품종은 글루코브라시신을 주요하게 생산해내는 품종입니다. 어떤 글루코실레이트를 생산해내느냐에 따라서
해내느냐에 따라서 인섹트 레지스턴스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VI-158의 그림 같기도 한데요. 이 인섹트 피딩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미지 공간이 많죠. 데미지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 400 마이크로몰의 자스몬산을 처리한 곳에는 데미지 구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글루코프라시신이나 아니면 니오글루코프라시신에서 만들어내는 이 하이드로시스 프로덕트가 굉장히 톡식하거나 맛이 없거나 아니면 먹었을 때 배탈을 나게 하는 뭐 그런 물질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아마 적게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적게 먹기 때문에 이 디벨로먼트 타임이 훨씬 더 지연되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자스몬산 0을 처리한 것과 400을 처리한 것의 그 퓨페이션, 번데기가 되기까지의 유충에서 번데기가 되기까지의 날수를 카운트를 해보면 0일째에서는 10일 만에 되는데 이400 마이크로몰의 자스몬산을 처리한 그룹에서는 16일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5일 정도가 지연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품종에서는 거기 것보다는 적은 이틀 정도 지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어떤 인돌 글루코신 레이트를 더 많이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인섹트 레지스턴스가 바뀐다는 것을 다르다 인섹트 레지스턴스가 이제 정도가 달라진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스몬산 처리가 이 인섹트 레지스턴스를 더 높인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인돌 글루코신 레이트 자체가 이 인섹트 레지스턴스가 있다는 걸또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돌 글루코신레이트 뿐만 아니라 ESP, ESM1 그리고 마이로시네이지와 관련된 이런 유전자를 측정을 해보니까요. 그린 매직 같은 경우는 400 마이크로몰에서 마이로시네이지와 관련된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하고 다른 품종에서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몰로거스인 마이로시네이즈 유전자도 이 그룹 매직에서는 400 마이크로몰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다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ESP 효소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룹 매직에서는 ESM1이라는 조효소가 어느 정도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400 마이크로몰에서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펜스가 좋았던 그린 매직 같은 경우는 마이로시네이즈를 많이 생산해내서 하이드로시스 프로덕트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특히 ESM1이란 조효소를 많이 만들어내서 아이소티오세아네이트 폼으로 글루코신레이트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특정 윕진이라든지 아니면 ESM1 같은 그런 효소 그 전사체의 발현을 가지고 아마 이런 온실에서도 메틸자스몬산이나 자스몬산을 이용해서 인섹트 레지스턴스를 잘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품종들을 선발하는 것들이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사체로 어느 정도 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선발을 하고 또한 니오글루코브라시신이나 그 니오글루코브라시스에서 만들어지는
원메톡시 인돌트리칼비놀 같은 하이드롤시스 프로덕트를 측정하게 되면 유기농으로 페스티사이드가 적게 처리가 되어도 되는 그런 십자가 품종들을 작물들의 품종들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프로포즈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틸자스몬산 같은 경우에 이 처리가 이런 처리를 하게 되면 캐비지 화이트 캐터필러는 줄게 되고요. 브로콜리에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이 메틸자스몬산을 처리를 하게 되니 피어리스 알바, 배추잇나비 같은 것은 유충들은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ESP 글쎄요 아마 메틸자스몬산을 처리를 하는 게 인돌글루코시놀레이트를 많이 만들어서 이런 제널리스트한테는 이런 글루코시놀레이트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훨씬 디펜스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배추잇나비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거를 또 알려주네요. 그래서 인섹트 레지스턴스 해충저항성을 만들어낸다는 게 이렇게 생태학적으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태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 해충저항성을 만들어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어느 정도 사실은 또 시사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한계성이 또 보이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애비 실험했던 걸좀 나눠보면요. 자스모닉 에시드를 농도별로 처리를 하고 브로콜리 시들링에다가 이런 나방을 암수를 넣어서 알을 까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비 포지션 실험을 했는데 자스몬산을 많이 처리를 하면 할수록 알을 훨씬 적게 까게 된다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ESP가 이제 특정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자스몬산 처리가 ESP를 올라가게 하고 또 나이트라이트를 또 증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라이트가 증가했을 때 결국은 이런 제널리스트도 아마 호스트로 별로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곳에는 많이 알을 까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